전북 완주군이 감염 취약계층을 위해 신속 항원 검사 키트 배부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서유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완주군에서는 감염 취약계층을 위해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난달 28일부터 총 1만 5천여 명에게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분들이 대상자이며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어린이집 사용자, 임산부, 장애인 시설 관계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3천여 명에게 1차 배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 8만여 개의 진단키트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고 사적 모임 접촉 최소화 및 일상 속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 완주군의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자가진단키트 배부 사업은 지역 내 감염을 최소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오미크론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